10월 27일 매일 묵상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깨달음, 내 살아가는 모습, 내 삶이 어떠한지를 마치 거울을 보고 깨닫는 것처럼, 뭐 더러운 것이나 아니면 좋은 것이나 거울을 보고 이렇게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그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은 버릴 수가 있고 좋은 것은 더욱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깨닫는 삶, 깨닫기 위해서는 봐야 됩니다. 뭔가 견주어 비교해 볼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것, 이게 너무나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데, 더욱더 좋은 기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세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과 이렇게 견주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비교해 볼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혹시 내가 뭐 이렇게 모르면서 잘못 행하는 것들, 또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견주어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내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우리 미국 교회 한 가정의 초대를 받아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나의 삶이, 또 내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가, 나의 잘못된 것들을, 그냥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방치하면서 내 딴에는 아이들을 정말 신앙으로 또 올바르게 이렇게 키워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이 그들의, 저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과 이렇게 견제 볼때 정말로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뭐 한마디로 그 가정의 이렇게 삶을 보면, 물론 홈스쿨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사이버 스쿨이라는 것이 또이 미국에서 지금 특히 펜실베니아에서 많이 커지고 있는데, 많은 그 부모들이 홈스쿨을 하다가 이제 사이버 스쿨을 이렇게 옮기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냐? 쉽기 때문에. 그냥 사이버 스쿨이라는 것, 이 정부에서 주는 컴퓨터 또뭐 교재들,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할수 있도록, 그냥 뭐 컴퓨터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모님, 어머님들의 그 수고가 덜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 또 부모님이 그 사이버 스쿨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그런 그 가정은 여러 가지 교재, 물론 그 사이버 스쿨이 파블릭 그러한 시스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행하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홈스쿨을 이렇게 하고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모의 책임이 무엇인지,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이 무엇인지,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보게 하고 무엇을 알려주어야 될 것인지, 또 그들의 이렇게 놀이방을 보면서 토이, 또 아버지가 아주 자상하게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좋은 어떤 나무로 직접 깎고 만들어서 그 집을, 그들이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큰 이렇게 집을 만들어 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그냥 뭐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뭐
저도 뭐 아이들에게 위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끔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창조적으로 또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놀아갈 수 있도록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자상함.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정말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헛된 일들, 바쁜 일들,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도 좋지만은 정말 아버지로서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 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또 저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온전히 좋은 지혜를 얻으며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바람을, 그러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깨 되돌아보면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또 충격, 저에게 도전이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께서 집을 수리하면서 미국에는 그 홈디포라는 그 하드웨어 스토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나무들 또 필요한 집을 고치고 또 집을 수리하는데 그 필요한 자재들을 파는 곳입니다. 근데 홈디포와 또 루이스라는 이두 가지 그 스토어가 있는데 홈디포를 많이 이용하다가 그들이 홈디포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스토어로 옮겼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홈디포가 이 게이 또 동성애자의 그런 모임들을 후원하는 것을 알고 그 비즈니스를 그들의 비즈니스를 도와줘 뭐 이렇게 할수 없겠다라고 또 스타벅스 그 여자 아내 같은 경우는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마찬가지로 스타벅스도 게이나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꼭 자기가 페이하는 돈을 내는 그 돈으로 그러한 것들을 서포트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내가 그들의 모임을 서포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간다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와,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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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렸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가는 곳 날마다 뭐 집에서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또그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그런 장소인데 스타벅스라는 장소인데 뭐 어쩔 수 없이 뭐이 동네에 제가 가까운 곳에 공부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는 그런 합리화하면서 가지만은 글쎄요 그것을 알면서도 분명히 게이나 동성애자가 죄라는 것또 그들의 모임을 내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 갈등도 또한 갖게 되어졌습니다. 아무튼지 저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또 들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저는 이게 바로 축복이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내 행위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어제 경험한 것처럼 무엇인가 거울을 보고 내 삶을 생활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살아가는 길이 어떠하신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본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내 행위를 생각한다는 것. 그러면서 바르고 올바른 것인지를 견주어 보면서 주의 증거로 하나님의 증거 곧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집니다. 주의 증거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 바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 이 돌이킨다라는 것. 이게 저는 진정한 우리들이 오늘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삶에서 돌이키는 수 있는 그 기회, 오늘 우리는 가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때내 삶을 거울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견주어 보면서 정말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오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갈 때 정말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올바른 진리로 내 삶이 바꿔질 수 있는 거짓된, 헛된, 가짜에서 돌이켜서 진리로 향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저는 이 십자가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조그만 것 하나에도 내가 행하는 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또 사실 진정한 축복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삶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를 붙잡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져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저들의 삶도 예수로 향하여질 수 있는, 정말 거짓과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진리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올바른 것을 지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기를